공개할 땐 이미 지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공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예, 예. 뭐 인사차. 네. 내 오늘 니를 살려주는 거야. 카리스마 있는 악역 연기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김주혁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게리아데이트 많이 출연해 보셨지만 네. 굉장히 과감한 팬들 많거든요. 다 가능하십니까? 뭐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사람은. 적당히 받아줘야죠. 적당히. 네, 자, 김주혁 씨와의 게리아데이트 출발! 언제 봐도 유쾌합니다. 김주혁 씨와의 게리아데이트 시작해볼까요? 원래 벌써 재밌어요. 김주혁 씨가 악역을 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그렇죠. 현빈 보러 갔다가 김주혁한테 영업당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실 근데 현빈 씨 못지않게 엄청난 바디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이번에. 현빈 씨도 인정했던 그 복근입니다. 와, 멋진 폭발이네요. 잠깐. 어, 잠깐이죠. 지금 없다고 보면 돼요. 아, 지금은 없어요. 아, 금방 없어요. 얼마나 준비하셨던 몸이죠, 그 잠깐의 샤워씬. 뭐 몇 개월 운동을 하긴 했는데 예. 그 몇 개월 운동했는데 한 보름이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없어지면 너무 쉬워. 차기성 역할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사랑받기는 힘든 캐릭터일 수 있잖아요. 좀 네. 너무 극악무도하고. 네. 네. 제가 차기성을 연기할 때 네. 제가 이게 악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 연기를 해서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랬기 때문에 더 오히려 관객들한테 깊은 네. 인상을 네. 남기신 네. 것 같고 그 길에서 이렇게 팬분들을 만나면요. 네. 잘생겼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뭐 오빠 섹시해요. 아, 뭐라고요? 오빠 섹시해요. 갑자기 등장한 한 팬. 고맙다! 고맙다! 공주의 복각사랑! 이분 오늘 분량을 훔쳐갑니다! 질러요, 근데. 아니, 연애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 주혁이 오빠는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주혁이 오빠는 저에게 고정관념을 깨준 남자! 아, 오빠! 섭외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요! 고정관념이 뭐였는데요, 오빠에 대한? 저는 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섹시하게 나왔죠. 아니 연기를 진짜 그렇게 팔색조 같이 하는 그런 분이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깨시는 거 아닐까요? 저도 여쭤볼게. 이분 섭외하신 거예요? 아 오늘 커플룩인가요? 오빠를 포옹하고 싶어. 와, 잘하네요. 저는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대학교생입니다. 야! 취업 준비생. 여러분 힘내세요. 너무 웃겼습니다. 사진 셀카. 어, 안경부터 벗었어요. 아, 윙크 왜 한 거예요? 쌍꺼풀이 없어지거든요. 끝까지 웃깁니다. 아니, 와, 정말 많은 팬들이 함께 하죠? 와, 우리는 그 사실 그동안 1박 2일로 많이 웃었는데 네. 뭐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 분이었구나.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예능 이미지도 있고 예, 그 전에 예. 했던 작품 때문에 좀 못 받아들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러울 그, 수도 있고. 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전 이 작품에 만족스러워요. 네. 지금 한번 뒤에 보세요. 이게 김주혁 씨의 인기입니다. 와. 아, 내가 바로 김주혁이다. 혹시 대단하죠? 김주혁 씨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 하시는 분? 어, 누가 씩씩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연기에 흔치 않죠? 끝난 줄 알았어.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깜짝 놀랐잖아. 이분 노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갑자기 두 분이 뮤지컬을 합니다. 웃기다, 웃겨요. 와, 박수! 어우, 너무 잘한다. 나에게 김주혁은 사랑입니까? 예! 얼마만큼 우와. 사랑하니까? 예! 우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 네. 여기. 아, 귀엽다.